오락교 피부과 이승규입니다. 네, 오락교 피부과 이승규 원장입니다. 네, 오늘 이제 설명을 원장님께서 해주실 건데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 댓글로 이제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거기에 맞는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우리 몸은 구성이 되는 게 가장 바깥 중에 피부, 그 다음에 피부 밑에 지방, 지방 밑에 근육, 근육 밑에 뼈,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 중에서 지방이 특히나 얼굴에서 볼륨을 형성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지방이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지방 볼륨이 줄면서 뺨도 움푹 꺼질 수가 있고, 꺼지게 되면 지지해주는 층이 없어지다 보니까 피부도 흘러내리면서 탄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정해주기 위해서 볼륨을 채워주는 시술을 피부과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시술 두 가지가 지방이 빠졌으니까 지방을 다시 채워주는 지방 이식술, 또 지방 대신에 이제 만들어진 히알루론산이라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물질을 주입해주는 필러 시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와 지방이식 두 가지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승규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지방이식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보면 지방이 많은 부위가 허벅지나배잖아요. 허벅지나배에 많아 있는 지방을 주사기로 채취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다시 옮겨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볼살이라든지 얼굴살, 이마 이런 데다가 주입을 하는 거죠. 여기 있던 조직을 옮겨서 심는 거기 때문에 100%로 옮겼다고 치면 100 중에 50은 살고 50은 죽는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얼굴의 모양을 만들고자 할 때 조각을 하듯이 예쁘게 딱 맞춰서 조각을 해서 참 좋은데, 이 지방이식은 이식을 한 양이 그대로 다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놔도 반은 죽고 반은 살아남다 보니까 제가 결과를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어지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이식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통 제가 원하는 양보다 좀 더 과하게 넣고 빠지길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결과 예측이 되지 않더라도 시술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반드시 시술 후가 좋은 건 맞는 시술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지방은 세포기 때문에 알이 좀 큰 편이에요. 크게 생기는 주름의 지방이식을 이식하고 싶은데 알이 크다 보니까 그 주름에다가 세밀하게 주사하기 너무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주름 같은 부위에 미세하게 작업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세 번째 단점은 이제 아픈 거죠. 배나 허벅지의 지방을 빼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빼는 게 좀 아파요. 이 사람들한테 수면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방이식 장점은 도대체 무엇일 것이냐?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오래 가요. 제가 이제 저도 지금 지방이식을 한 지가 15년 가까이 됐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즉 생착만 제대로 되면 최소한 그게 5년, 10년 이상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지방이식은 저희가 한번 채취할 때 원하는 만큼 뺄 수가 있어요. 뭐 50cc, 100cc, 200cc. 그러니까 지방이 빠진 양에 상관없이 마음껏 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양을 넣더라도 비용의 차이가 크게 나지가 않아요. 이것도 또 장점 중에 하나겠죠. 압둘라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아마톤에서도 이렇게 우락기 질문을 봐주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줄리님 질문 주셨는데요. 필러로 얼굴에 볼륨감을 채우기 어렵다. 그래서 지방이식이 얼굴에 볼륨감 채우는 데는 더 좋은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좀 이따 필러로 말을 하겠지만 필러나 지방이식이나 볼륨감 똑같이 줄 수 있어요. 단지 많은 양을 넣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필러는 1cc, 1cc당 비용 당큰 거 올라가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 필러가 아주 비쌀 때는 오히려 지방이식이 좀 저렴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필러가 좀 많이 저렴해지면서 지방이식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가격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요즘 좀 더 필러를 많이 하고 있는 시술이 됐고, 두 번째는 좀 필러를 많이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이식은 실력이 필요해요. 수면 마취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지방을 채취하는 약간 수술적인 스킬이 필요하다 보니까 시술이 좀 어려운데 필러는 이제 피부과나 성형외과 잠깐 배워서 기업과 선생님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럼 시술이 되게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필러 시술이 많아지게 됐죠. 지방이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필러도 많이 해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방이식이 꽤 괜찮은 시술이다. 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하는 시술로서는 필러가 좀 유리할 수 있겠죠.
다음은 필러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필러의 장점은 뭐냐? 첫 번째, 시술이 매우 간단해요. 일단 지방을 빼는 작업이 없죠. 시술이 5분에서 10분 내로 끝나는 시술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굉장히 간단한 시술을 받을 수가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유행을 하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지방 이식은 아무래도 예측이 안 되지만 필러는 예측이 돼요. 너무 많고 그대로 모양을 살다 보니까 제가 얼굴 형태를 예쁘게 조각을 할 수가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또 이거는 의사한테도 장점이고 환자한테도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또 아까 지방과 다르게 굉장히 작은 입사다 보니까 세밀한 작업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가는다란 주름, 눈가 주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볼륨뿐 아니라 주름 개선 효과도 뛰어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단점은 뭐냐? 필러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야 된다. 유지기간 1년밖에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 부각되고 있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필러 시술한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실제로 필러 유지기간 저희가 보면 1년에서 3년 사이에 어떤 분은 3년까지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1년 정도 유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없어지는 기간 동안 필러 주변에 내 살이 좀 생겨요. 이게 뭐냐면 필러에 대해서 우리 몸이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흉터를 만들어내는데 그 흉터는 결국 콜라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살인데 필러가 빠지면서 내 살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한 1년에 한 번씩 두세 번 반복을 했더니 필러는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볼륨감 유지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즉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고 제 경험상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건데 1년에 한 번씩 매년 해야 되는 시술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두세 번, 뭐 많은 네 번 정도 하고 나면 잠깐 쉬어주는 타임이 필요해요. 왜? 계속 넣게 되면 얼굴이 점점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 왜? 이미 필러는 없어졌지만 그 볼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과연 필러의 단점일 것이냐? 뭐 솔직히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다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단점은 약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비싸진 않지만 양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비용이 추가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20, 30cc씩 이렇게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제 요즘은 지방이식 많이 하진 않아요. 많이 하진 않는데 그래도 간혹가다 추천을 드리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얼굴에 살이 너무 많이 없어요. 얼굴 전체가 다 살이 없으면 이거 필러를 하려면 솔직히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는 지방이식을 먼저 해서 적당히 틀을 좀 잡아놓고 모양이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필러 다시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주면 조금 더 세밀하고 좀 예쁘게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방이식을 하신 분이에요. 지방이식을 했던 분이고 이마에도 볼륨이 꺼졌고 이제 꺼졌는데 이거를 지방이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마부터 해서 얼굴 전체를 다 시술한 케이스죠. 보면은 전체적으로 볼륨감은 살아났고 이분은 필러를 수행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 필러를 할 때 한 번에 다 한 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40cc씩 해서 두 번 정도 받았던 케이스예요. 근데 역시 약간 주름지고 거칠었던 피부가 옆에서 보면 약간 팽팽해지고 윤기 있는 피부를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필러를 이용했을 때 늙었던 피부가 젊어진 효과로 바뀔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분도 필러를 받으신 분이에요. 필러를 받으셨던 분인데 전체적으로 피부가 약간 팽팽해지고 매끈해지는 질문 중에서 필러는 그럼 보통 사람의 경우 몇 cc를 넣어야 하냐 근데 이거는 부위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일단은 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건 선생님들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번 할 때 무조건 4년씩 5cc를 하고요. 그리고 한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4에서 5cc 이렇게 두 번, 세 번 차근차근 하면 피부도 젊어지고 전체적인 모양도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제 견해예요. 선생님들마다 다 틀려요. 어떤 선생님 한 번에 20cc 넣기도 하시죠. 한 번에 이제 다 교정하려고 하면은 과유불급이 맞아요. 조금 조금씩 시간을 두고 젊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맞겠죠. 다른 질문에 압둘라님 질문이 영국 필러는 왜 시술을 안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맞아요. 원래 처음 나왔던 필러가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라고 해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1년짜리 필러였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1년이라는 단점이 부각이 되면서 제약에서 많이 만들어냈죠. 뭐 3년 가는 필러, 5년 가는 필러, 반영 필러 많이 만들어냈었는데 걔들이 결국은 부작용이 좀 많이 발생했었어요. 이게 이제 영구적으로 오래 남아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물질이니까 이물 반응, 알러지 반응이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알러지 반응이 한번 생기면 계속 반복돼서 생기기 때문에 그걸 처치가 곤란해집니다. 차라리 아주 깔끔하게 녹고 다시 하는 게 안전한 방법.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못다한 질문들은 나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정리해서 달아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한 라이브여서 이제 좀 미숙한 점도 있었고 오디오 문제도 중간에 있어서 뭐 울리거나 잘 안 들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다음번 라이브에서는 그런 걸 개선해서 좀 더 나은 방송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방이식과 필러에 대해서 박은규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